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고발 사주 또는 고발 청탁 의혹이 대선 전국에 큰 뇌관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최대 쟁점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번 사건 인법 코너에서 법적으로 이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구 변호사님 먼저 이 사건 내용 좀 간단히 좀 정리 좀 해보시죠. 네, 이 사건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의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 이제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에 의해서 보도되면서 이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국회의원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황희석 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성명 미상자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했고 김웅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 이런 이제 의혹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는 고발장 중에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게 실제로 명예훼손죄인데 여기에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근데 피해자로 적시된 김건희 씨 등 관련자로부터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주가 이제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정도였으면 윤 전 총장 지시하에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 밖에도 이제 여러 정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피고발인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이 증거 자료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면은 수집하기 어렵거나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 가지고 이거는 관여하에 검찰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볼 수밖에 없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전 총장의 복심이다 이런 내용까지 덧붙여서 의혹이 단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그 손준성 검사와 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관계 좀 볼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손준성 검사가 해닝했는데도 지금 윤 전 총장의 이제 관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 예전부터도 지금 최측권으로 분류를 해서 거론되기도 했고 이 사건에도 이제 복심이라고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준성 검사의 행동이 윤 전 총장의 책임이다, 관여가 있다라고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에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제 징계 청구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 핵심 내용이 이제 판사 사찰 문건,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논란이었는데 그 문건의 작성자다라고 지목됐던 것도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거론되는 게 이제 처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징계 사건에서도 업무 밀접성을 근거로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윤 전 총장의 관여하에 이제 뭐 일이 진행된 것이다라는 내용은 이제 그때도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찾아보니까 김웅 의원하고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뭐 둘이 또 친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준성 검사의 이 입장도 이제 중요할 텐데 일단 손준성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해서 황당하다. 아는 바가 없어서 밝힐 내용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그 김경진 지금 윤석열 캠프의 그 특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김경진 전 의원께서 이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가 또 같은 검찰에서 또 근무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력을 쭉 찾아보니까 겹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겹치는 시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이 관계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윤 전 총장은 전면 부인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고 김웅 의원 입장은 사실 요약을 뭐라고 해야 될지도 좀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김웅 의원이 처음에는 이제 문건 받았지만 고발 청부는 아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해석될 만한 이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언도 문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걷어들이면서 문건 받았는지 자체도 잘 모르겠다. 이제 해명이 약간 좀 바뀌고 있는데 일단 먼저 윤 전 총장은 이제 명시적으로 본인도 이제 이렇게 밝혔어요. 고발 사주 이래가지고 회사 사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겠냐. 증거 있으면 대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언급하면서 전면 부인을 했고 그리고 캠프 차원에서는 공식 논평 내면서
윤석열 후보는 총장 재직 시절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 분명히 밝힌다. 명백한 허위 보도이고 날조다. 뉴스버스의 보도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연루된 것처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보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보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치 공세에 이제 활용하는 거가 수상하다. 그러니까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약간 정치 공세다. 예. 공작이다. 이런 쪽에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김웅 의원의 해명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캠프에서도 두 사람이 당사자니까 두 사람 입장 밝히기 전에 뭐 먼저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처음엔 좀 유보적이었는데 예. 김웅 의원이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하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 굉장히 반발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는 윤 전 캠프가 예상한 것들은 아니다 그랬는데 김웅 의원이 지금 논란이 불어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해명 취지를 보면은 문건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자료가 그때 당시에 왔기 때문에 당에 전달하는 거는 문제될 게 없다. 네네. 청부 고발이라면은 고발이나 문제 제기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잖냐.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공익신고 대상이니까 공익 제보를 청부 고발로 몰아가는 것이 심히 유감이다. 이거는 사실 받은 건 맞는데 그거를 받은 문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법적으로 이건 공익 제보 성격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 뒷부분에 그 법적 해명에 지금 방점이 찍힌 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뒤에 공익신고인지 아닌지 따져볼 문제지만 문건이 검찰에서 넘어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거의 핵폭탄급이니까 예. 아니 그럼 받았다는 거냐 이래버리니까 이제 김웅 의원이 아 이거는 앞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뭐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단 받았는지 자체도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 언론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 응하지 않고 이제 연락이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참 그나저나 이번 의혹 보도한 매체가 또 이전에 그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그때 인터뷰 기사를 냈던 같은 매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나는 진리가 아니다. 굉장히 화제됐던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이번 보도 관련해서도 또 의문도 좀 제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이 보도에도 의혹이 있다. 뭐 이제 이런 또 다른 이제 의혹들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데 네. 인터넷상으로는 이제 그 이진동 기자의 이력을 쭉 찾고 뉴스버스 이제 보도의 그 논조를 따져가지고 이게 뭐 재벌 그룹하고 연계가 돼 있지 않냐. 네. 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쪽 내부의 뭐 권력 다툼에 이제 이거 결이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이 보도 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이 나오니까 이진동 기자도 이제 그걸 좀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권발이나 뭐 그런 쪽이 아니다라는 취지도 있는 해명인 것 같은데 예, 예. 제보자는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의혹 이제 보도에 대한 의혹 자체는 차단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검에서 그 감찰 그 조사 김호수 총장이 지시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 손준성 검사가 사용했던 PC에 대한 예. 그 조사, 감찰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문건이 작성되고 전달된 거,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 PC에 이제 그런 문건이 있는지 요거를 지금 확인할 거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만 그 문건이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됐더라도 이게 뭐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자기장으로 밀어버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이게 삭제를 하더라도 남아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공용 PC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우는 게 어려워가지고 찾으면은 아마 거기 한 번이라 저장이 됐었으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포렌식 하면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나오는 내용이고 만약에 있으면은 그래서 이 논란이 커질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감찰로 끝나지 않고 수사로도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 그거 좀 잠시 뒤에 좀 제가 더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예. 근데 뉴스버스에서 다른 것도 보도했지 않아요? 그 예, 예. 윤 전 총장 가족 정보 수집 여기에도 수사 정보 정책관실이 대검 관여했다. 예, 추가 맞습니다. 의혹을 제기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 제기는 이게 독자적인 파급력이 있다기보다 이제 앞에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보강하는 역할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손준성 검사가 지금 이제 고발장 작성해서 전달했고 이게 뭐 윤 전 총장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게 일단 1차로 나왔었고 그 추가 보도는 이제 그 손준성 검사가 그 윤 전 총장 가족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니까 예. 거기에 대응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대응 논리까지 개발하는 등 이제 전담 마크를 했다. 이제 이게 추가 보도는 여기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뭐 이런 관계가 추가 보도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손준성 검사하고 윤 전 총장의 관계가 그만큼 더 가깝게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의혹 내용도 사실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개인 의혹에 대해서 이 검찰 내부에서 정보 분석까지는 이제 검찰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뭐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대응 논리 개발하는 거 이건 사실 이제 직무 범위 넘어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것까지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손준성 검사가 했던 일이 윤 전 총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뭐 직보가 오고 가는 이제 그 정도 관계라는 의혹 제기 이제 아기가 자꾸 맞아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네. 앞에 의혹에도 분명히 이제 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이거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혐의에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뭐 정치적으로야 이제 뭐 여러 번 언급이 됐으니까 네. 뭐 신뢰 손상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의혹 제기 내용 자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고발장과 함께 전달된 서류에 실명이 그대로 기재된 판결문이 있었다. 요 대목이 있거든요. 요거는 판결문은 사실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실명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받아보는 거는 법원에서 그 비실명 처리를 하고 나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날 것 그대로 나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내부에서 뭐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작성한 걸로 보인다. 이제 이런 취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수사 정보, 검찰로서의 그 정보력을 동원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고발장에 포함돼 있다라고 치면은 예. 이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이제 법적으로 혐의점을 구성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면 또 여기에 관여가 어디까지 이제 이건을 따지는 건 수사의 이제 ABC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문건이 있냐? 그럼 이제 작성 범위, 그 관여 사람이 어디까지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을 거기 때문에 감찰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뭐 수사로도 전환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이거 당연히 공수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갈 이제 가능성이 너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일단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의 범죄는 이제 현직일 뿐만 아니라 전직인 경우에도 재직 시절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예. 공수처는 수사 대상 범위가 넓지는 않은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혐의도 같이 문제가 되면 일단 혐의가 있으면은 고발장 내용의 그 존재를 살펴서 이게 공무상 비밀이 들어갔냐 아니냐 이것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니까 예. 다시 이첩을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수처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지금 그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시민단체 고발 사건 공수처에 접수된 게 벌써 17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시민단체가 이 건도 고발하겠다고 좀 밝혔죠. 그러면 이거를 이를테면 먼저 이제 검찰에서 아니면 그 이 내용을 보다가 이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바로 공수처에서 이거를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사건이면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다 발견할 때 이제 공수처로 넘겨야 되고 예. 공수처에서도 고발 내용으로 봤을 때 아까 뭐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이제 자기의 관할에 포함된 내용이 있으면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제 고발 사건은 건수는 많아도 윤 전 총장 쪽에서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소환 조사 뭐 통보 오면 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뭐 심플하게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예. 이 사건이 포함돼가지고서 할 때는 또 입장이 바뀔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건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 공작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소환 조사 통보가 왔을 경우에 이제 공작이다라고 했는데 그 공작에 의한 수사에 응하는 것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정치적인 언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소환 조사 통보에도 또 이제 응할지 이것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소환 통보하면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 사건이 추가되기 전에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되고 나서의 입장이 또 이제 그대로일지 예. 이것도 또 이제 입장 표명이 또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인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